네, 안녕하세요 곰팡 여러분, 허터박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집게가 제일 큰 외래종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해 쪽으로 가면은 외래종 맹그로브 크랩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이 지금 시즌이 아주 딱 잡으면은 개만이 잡고 많이 큰 거를 잡을 수 있대요. 자, 그럼 그래서 이 외래종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랑 아주 맛있게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남해로 가야 되는데, 은혜는 남해까지 안 가요. 저만 항상 멀리 쳐서 고생하거든요. 보고 있니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이거 잡다가 잘못 잡으면 바로 손가락 삭제. 자, 여러분, 오늘 남해로 맹그로브 크랩 외래종을 잡으러 왔는데 워킹 해루질로 잡을 겁니다. 근데 저랑 나랑 이렇게 둘은 워킹 해루질을 잡고, 저쪽에 지금 진해대장님이랑 까망님 오셨거든요. 그 두 분은 스킨 해루질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워킹 해루질 대 스킨 해루질에서 누가 더 천 개 맹그로브 크랩을 많이 잡아왔냐 한번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고 가서 라삭라삭 할게요. 잡으면 숨 쉬어. 가자, 빨리 잡아. 제 엔도핀 빡 돌았어. 자, 여러분, 이 맹그로브 크랩은 자 요런 벽에 붙어있고 저 밑에도 많아요. 근데 지금 물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간조가 되려면 1시간 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1시간만 전에 일단 미리 한번 이쪽에 탐사를 해볼게요. 저 뭐야? 쫄짱 게르키예요. 형, 여기 쫄짱 게르키, 쫄짱. 아, 뭐야. 진짜 개 허탈한 목소리였네. 와. 있어요? 아니. 우와밖에 안 했는데? 이거 맹그로브 크랩 아니죠? 어디? 반통. 제가 저번에 잡았을 때 이런 직벽에, 야, 꺼져 망동내끼야. 눈뽕 맞아라.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눈뽕 맞았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맹그로브 크랩 있거든요. 저기다, 저기 집게 보여? 집게? 집게. 야, 근데. 애매하죠? 틈이 있는데? 들어갔죠? 아, 까비. 입수합시다. 바로 입수하세요? 잡아야죠, 바로. 역시 대장님. 개체수 일단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빵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예. 렉강구? 예. 루기아 발효? 잡았네. 뭐? 아, 갯강, 개수에서 냄새 할 텐데. 순 냄새 맡아봐요. 하지 마, 묻지 마. 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원래 맹그로브 크랩이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물색이 좀 안 좋은 곳에 살아요. 얘 좀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예, 까만색. 예, 쫄장개예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지금 천 개 죽은 거 보이시죠? 조그만 거입니다. 맹그로브 크랩이에요, 천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파도네. 여기 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호덕 형님이 집벽에서 많이 봤다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구라예요. 구라예요? 아니? 야, 들어가. 해산물이 밖에 있어. 이래 할게요. 이거 뭐야? 새우 봐봐. 잡아. 새우가 왜 이렇게 커? 벽에 있다. 오. 나올 것 같은데? 아, 나왔다. 까비. 야, 새우 진짜 크다. 오돌이 새우 새끼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나 오늘 잘 낚이네. 이거 뭐야? 어디? 아, 그 쫄짱개 큰 거. 성인 쫄짱개. 강왕님, 준비되셨나요? 주베르. 이게 보고 싶었다고? 그렇지, 이거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제 까망님은 바로 입수를 하실 거고, 저는 물이 조금만 더 빠지면 바로 워킹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밑에 천 개 발견했거든요. 아, 있다. 아, 이게 100%다. 저 근데 돌 안으로 들어가면 답 없지 않아요? 꺼내야죠. 역시. 내 손이 미끼지. 와, 제가 간다. 아, 제가 팔락팔락팔락 지금 시동 건거 보이시죠? 팔라 리발레키 잡으셨어요? 오, 있네. 오, 작아요. 괜찮습니다. 오, 이게 근데 작은 사이즈인데 바카지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얘 옆에가 완전 특이한데요? 뭐, 만져보세요. 아니 얘 그거네. 탈피중이네. 얘 낮아야겠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껍질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던져줘야 돼요. 버려. 아직 이거는 스코어 아니죠? 이거는 탈피한 거여서 아니지. 아, 진짜. 자, 여러분, 청개 새끼입니다. 청개 새끼인데, 와, 이거는 진짜 작아요. 야, 요거는 봐줄게요. 요거는 처음 먹을 수가 없어서. 와, 청개 작은 거 처음 본다. 이것도 스코어 아니에요. 천천히 잡으세요. 어차피 저희가 워킹으로 다 잡아 놓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까망님이랑 진해대장님이 스킨으로 하시는데 1시간째 못 잡고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m Iron Man. 청 개래끼들아, 너네 다 뒤졌다. 맹그로브 그 램래끼들아. 이런 돌 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개들의 습성이 무조건 돌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쉬고 계세요.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아, 그래? 그 돌. 이거? 왼발 있는데. 이거요? 야, 이 돌 크기 봐라. 이거 잘못 들면 바로 은혜의 대성통곡. 이 쓰레기 밑에도 애들이 은신처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봤는데 없어가지고요. 지금 다음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이거 라떼네?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하려고 했는데 요거 딱 잡혔는데 지금 다리가 뜯겨가지고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금 크기 보시면은 지금 엄지손가락 굵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 쉽게. 요거는 뭐 가져가서 먹을 정도 되니까. 뭐가? 마지막 멘탈하고. 끝났는데? 버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아까 한 마리 잡으시고 저기 지금 물 속에서 아직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뭐야? 잡았어? 와, 잡았는데. 금지체장이 6cm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라! 제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체력이? 아주 쌩쌩하죠. 아니, 아닌데. 약간 다크서클 내려오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잡아놓은 청개거든요. 이게 진짜 최상위 크기라고 합니다. 집게 보이시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와, 내 얼굴만 해. 얼굴이 훨씬 커요. 아니 가만히 이거 지금 들어가 잡아보실 거죠? 그럼요. 교주님 새 포인트 왔는데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한 마리. 저희는 워킹하러 갔다 올게요. 제가 저번에 배 밑에서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족대로 오늘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와, 물이 많이 빠졌는데. 야, 이거 빡세겠다. 맹그로브 크랩 새끼 아니에요? 위에 봐봐요. 예, 네, 아니에요. 쫄짱 게릴게요.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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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물렸네. 우와 개쎄다 쟤. 쟤 오래 살겠다. 자, 여러분 지금 물 속에서 보고 있는데 저기 있다. 개코. 발로 밀어야 돼. 개코. 오케이! 이야! 와! 근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일단 여러분 개 큽니다, 크기는. 크기 보였어요, 크기. 이야. 지금 집게 없어서 이제 이렇게 잡는데 넣어주세요, 이거. 들어가라. 갑자기 무거워졌어? 자, 이쪽 들어오니까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돌층 사이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지금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바로 미끄러져서 머리통 깨지면. 까마니 대성통고. 아니, 은혜 대성통고? 뭐야? 까마니! 걸로 갈게요. 잠시만요. 요! 그거 한 마리 엄청 큰데? 아, 뿔이 왠지 진 것 같은데? 저희 거 커요. 보세요. 저희 거 크죠? 들어봐. 족대 들어봐. 왜 무거워? 한번 들어봐. 들어봐. 저 한번 들어볼게요. 오. 네, 성공했다. 가자. 오, 이거 진짜 큰데. 어이구 어이구, 쟤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뭐야? 어, 빠뜨린 소리 났어. 야, 왜 니들끼리 싸워? 리발렛끼리 엉덩이 잡아야겠다. 엉덩이. 오케이. 넣어버려. 걔 물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물리면 아예 안 돼. 지선 아이가 물려. 물려도 돼. 물어봐. 야, 물어봐. 넣어버려. 야, 근데 이제 보스몹이다. 보스몹. 엉덩이 잡아. 물려도 돼. 아니, 내가 안 된다니까. 지순 아이라고 많이 보여요? 들어가자마자 두 마리 잡았어. 진짜로? 분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오, 로딱. 네, 나봐. 타일러. 사랑. 그렇지. 펀치랄게. 조심. 한번 물려도 돼. 얘 약간 물에 한번 담그자. 갈래 잠깐. 둥가. 됐어. 엉덩이 보이지? 지금 기습. 나. 야. 괜찮아, 물려도 돼. 계속 지선 아니라고. 우와, 지렸다. 야, 벌써 이만큼. 어, 야, 우리 가자, 이제. 가자. 까마니, 더 잡아주세요. 오케이. 저희는 좀 앉아있을게요. 형, 저희 쉬러 가요. 커피 한잔 하자. 예, 뭐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데, 여러분, 개 귀여워요. 이거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 어, 리발렛이 무서워. 자, 여러분. 오! 잡아. 제발. 있어? 나 됐다. 놓친 것 같아. 잠깐, 이 근처에 있어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요. 제발. 자, 여러분, 일단 지금 물색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와,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봤을 때는. 대박. 아, 팔 하나가 없네. 얘네 막 싸우고 이러면 얘네가 그냥 다 뜯어버리거든요, 자기 팔을. 우와, 크다. 손가락 봐봐요. 이거 물리면 어떻게 돼? 손가락 라삭라삭이지.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요런 데도 아까 기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요런 쪽도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물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라 얘네들이 그냥 철없게 론나 럼벙 들어가다가 저한테 딱 잡히는 거죠, 리발라삭. 이게 잡으니까 또 신나네. 와, 쓰레기 봐라. 너무 심하다. 자, 여러분 쓰레기는 여기 이렇게 싹 떠버려. 자, 이런 거 다 가져갈게요. 왜? 어디 있어? 분명 있었는데? 아, 들어갔나 보다. 대박. 뭐 찾는데? 있어. 맞아. 있어. 밑으로. 오케이, 됐어. 야! 얘 위에서 팔딱팔딱 거렸어요. 근데 얘는 다리가 많이 없는데? 방생할 거예요? 아니요. 네, 넣어버려. 지금 저희 워킹으로만 3마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까망님이 주신 거랑 하면은 지금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처럼 그런 돌 같은 데 뒤지지 말고 이런 얕은 모래바닥에서 그냥 기어가는 거 나옵니다. 아, 아까 쓰레기 다 날렸네. 다시 줄게요. 여기다 이 병뚜껑 랄끼야. 이 양팔 랄끼야. 이 구두 주걱은 누가 버린 거야? 어우, 쟤 아주 팔다리가 난리가 났구나. 저희가 잡아온 녀석 다 여기다 일단 넣어볼게요. 그리고 진해 대장님 조가도 또 있거든요. 아직 얼마를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야, 제 사이즈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오, 너. 물려도 되고. 아니야. 까망님이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잡은 거잖아. 아, 이거 우리가 잡은 거. 그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저희가 잡은 건데요. 이건 진짜 내 우리가 잡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잡은 게 좀 더 커요. 잠시만. 요 집게 달아주자. 오케이, 너 집게 생겼다. 자, 저희 까망님하고 진해 대장님이 드디어 지금 나오셨거든요. 요, 한 마리 박하지. 한 마리 맹그로브. 이게 박하지고, 이게 맹그로브인데 지금 사이즈 크기 보세요. 비교가 엄청 되죠? 한 마리 못 잡았어. 거짓말. 이야. 우와. 역시 진해 대장님. 역시 저는 성공하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와, 얘 사이즈 봐라. 어우, 야, 씨. 씨, 뭘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이고. 오, 예! 그러니까. 물리면 딱 1분만 찍고 빼줄 테니까. 어, 그거 내 멘트인데? 너 누구야? 환타 까만입니다! 벌칙 받아야 되니까 몇 마리 잡았어? 지금 워킹 이만큼 잡은 거고, 지금 두 분이서 박하지 두 마리 잡아오신 거죠. 그니까. 아, 그랬어? 추베르 한번 해주세요, 추베르.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가져와서 집에서 한번 추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은혜야. 억약이요, 란착. 억약이요. 무서워. 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래종 맹그로브 크랩 1000개 머드 크랩을 지금 바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따라란. 안 할 건데?
알아라. 다행히도 지금 살아서 왔는데 성격 보여드릴게요. 야, 야 맹수아. 여기 찝히면은 살이 문드러진 느낌 난대. 해봐. 얘? 아니면 얘? 걔. 너한테 할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필 있죠? 은혜가 굉장히 아끼는 연필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찝어볼게요. 아, 예. 자, 한번 해볼게. 은혜야. 은혜 어떻게? 너 손 넣어봐. 이 어디? 정도면 안 아플 것 같아. 그 정도 안 아플 것 같다고? 어. 그 연필 치워볼래? 이거 먹어, 이거. 자, 여러분, 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얘는 외래종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 동남아에서 목재로 운반할 때 목재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외래종이지만 유해동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지어 얘네는 금어기도 가지고 있고, 금지체장도 있습니다. 금지체장은 장갑 6cm 이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부산의 명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칫솔로 제가 치카포착시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요걸 하려면, 야, 지금 보세요. 얘는 양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일단 얼려서 녹여버린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얼려볼게요. 프리즌 프리즈 맞아? 아 너 영어 못하지? 얘는 좀 순한가 봐. 야! 한번 집어서 들어볼게. 얘네 잡을게. 아우! 와! 안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유인하자 앞으로. 오! 이거 한번 더 해볼게. 어휴! 그때 봤어 또 했잖아. 직각으로 섰어요. 오! 될게. 고무장갑이라도 껴. 가오가 있지. 너 앞에서 고무장갑 끼겠어. 고무장갑 절대 안 껴. 자 시작하자. 자 여러분 크게 보이시나요? 어마무지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잡을 때는 이렇게 뒤에 있죠. 자 요쪽 맨 끝에 다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팔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요렇게 바로 얼려야 되는데 들어가라. 이야 이거 이마트 이거 500리터짜리인데 맞지? 자 다음 얘는 쉽네. 야 싸우지 마 너희 둘이 제발 들어가. 이렇게 안 싸우려면요 얘네 이렇게 밀봉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맹그러브 그냥 밀봉시켰으면요 바로 열어버려. 들어가. 레가리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근데 저 녀석을 아직 뭘 먹을 줄 모르겠는데 뭘 해먹을까? 몸 안 좋아? 아파? 자러 가자. 아이씨 어우 진짜 어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꽝꽝 얼려줬으니 다 열어. 보여? 뭐야 어디가? 아니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은혜야 내려와. 너 뭐 상만이야? 아 얘 안 뜯겼으면 좋겠는데. 아 안돼 안돼 살 개많은데 이거 너 거였는데. 자 여러분 이제 꽝꽝을 이 두 마리를 바로 해동시켜야 되는데 해동시킬 때 짧고 빠르게 신선하게 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략 한 40도씨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일단 여기다가 받아줄게요. 하나 둘 셋 왓야 잘해 잘해 요새. 이렇게 받은 물에 자 요 녹음을 타타타타타타 자 이렇게 뿌리고 조조조조조조 여기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굉장히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 딱 잠긴 나왔지. 자 얘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해동되면 다시 촬영할게요. 나 그 하자 하러 가자. 뭘? 하러 가자 그거. 뭘? 아니 게임하기로 했잖아. 게임 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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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왜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다 해동이 됐으면요 자 요 두 마리로 뭘 해먹을 거냐. 일단 요 한 마리랑 요 한 마리 각각 다른 거를 해먹을 겁니다. 자 우선 요거는 중국 시장 하면은 깐풍기라고 있잖아요. 그 깐풍기에 들어간 거 대신에 자 요걸로 만들어서 깐풍게를 해먹을 거고 요거는 에어프라이기 한번 조져가지고 버터 에어프라이기 게 구이를 한번 초비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렇게들은 아주 깨끗하게 양치시켜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뻘밭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치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여름이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먹을래요. 그렇죠.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뒤지러 가자. 드랍 더 캐럿기. 오. 자 여러분 요 양치로 바로 그냥 쪼쪼쪼쪼쪼. 말을 잘 못하세요. 쪼쪼쪼쪼 이렇게 해봐. 쪼쪼쪼쪼쪼. 여러분 이 녀석들이 뻘밭에 사는 게라 여기 보시면 더럽잖아요. 이게 다 뻘입니다. 보세요. 자 깨끗해졌죠. 자 그래서 요 네? 아니 아 곰팡이한테 말한 건데 껴들지 말아주세요. 아니 나 곰팡이 아니 뭔 개소리야. 아 근데 너는 곰팡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면 너는 뭐야? 사람. 개 재미없네. 내가 닦아볼래. 왜? 재밌어. 여러분 은혜 취미가 뭐냐면 청소예요. 너 진짜 잘 닦는다. 나 이쪽에 안 닦았는데. 오케이, 우와 오케이. 거기를 한다고? 진짜 변태 같다. 세제로 닦아도 돼. 네가 먹을 거니까. 거기 안에 닦고 싶어. 거기 안에? 화장실 가면 치실 있거든? 야 치실 있건 치실 가져와서 해. 정신 차려. 개를 칠실로 리라라는 사람이 어딨어. 야야야 개 주둥이 칠실로 하지마. 아니야 거긴 안 닦아도 돼. 거기 어차피 이따 뜯어낼 거야. 아니 그냥 너 기분 좋으려고? 놀다 와 한 시간 걸려. 야 비켜. 아 비켜 제 가슴에 여러분 살려주세요. 정신 나갔어요. 제 가끔 저래요. 여러분 모자이크에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은혜 눈깔 돌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미친 듯이 흰둥이 만들어 놨어요. 일단 얘는 깐풍기를 하고 얘로 버터 에어프라이를 하거든요. 일단 얘는 잠깐 짜져 있고, 이 녀석 에어프라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를 해체를 해야 돼요. 걔를 해체할 때는 자, 요쪽에 성별 껍데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벌리면 돼요. 그리고 얘는 수컷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날카롭게 세모가 되어 있는 건 수컷이고, 암컷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뜯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꼬가 나오죠. 자, 요 롱구멍을 잡고, 자, 와우. 미쳤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있어. 뭘까? 이거 리층기예요? 자, 바로 여기 붙어있는 이거요. 이게 아가미인데요. 이 아가미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뜯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뜯어버려? 요새 왜 잘해? 오토패야 되잖아.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오늘 요 껍질은 안 먹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오늘의 먹을 요리에는 등껍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돼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응. 버려야지. 안돼요 안돼. 버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가리가 있습니다. 라삭 라삭. 요 라가리도 필요 없어. 라가리 삭제 한쪽 더. 자, 그러면 손질 끝입니다. 여기서 가위로 내 토막을 내줄게요. 라삭 아무래 라삭. 너 차례인데? 어차피 할 거라고 너가 했잖아. 맞지? 내 친구들이 다 도라이 같대. 아 진짜로? 응. 정확히 보셨네. 라삭 꼬르도 배 나온 거 괴롭겠네. 어, 형 다 없어 이제?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 그릇에다가 싹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따라 빨리 맹그러브로 때리기 전에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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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요 버터를 아주 많이 넣습니다. 들어가 자 그리고 버터를 싹 다 녹여주는 거예요. 쓱싹 야야야야야 그만해.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버터가 좀 녹으면 요 마진단을 있죠 날짝 해가지고 저. 자 여러분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으면은 아까 준비했던 여기다가 쫙 이거를 뿌려주는 거예요. 와 얘네를 생각보다 여기에 오래 재워놔야 돼요. 그래야 얘네 버터 맛이 아주 뼛속까지 배기거든요. 자 그래서 30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 바로 깐풍 게렛기 만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얘네도 그냥 여기 열어버려 뜯어버려 그러면 롱구멍 나오죠. 롱구멍 딱 잡고 하나 둘 셋 잠시만 나 힘 센데 안 되는데? 내가 해볼게. 안 돼. 다쳐. 다친 거 못 봐. 꼴 보기 싫어. 그럼 알았어. 이런 멘트하고 어떤 표정을 해야 조금 서윗할까? 자 봐봐. 너가 한다고? 아 안 돼. 너 다쳐. 그거 내가 못 봐. 대시럽? 어. 열어버려. 와우. 얘는 또 색깔이 달라. 얘는 검었지. 얘는 애초에 이거 노랬잖아. 그래서 얘가 검은 건지는 나도 사실 모르겠어. 자 그리고 요 등껍질 있잖아요. 자 요번에는 자 요 등껍질로 버립니다. 아니야 잠깐만. 왜? 여기 왜 까매? 장기가 노후돼가지고 까만 건. 아니 그거 플라이팅 할 때. 아 여기 안에다가 버릴게요. 이 너가 절대로 이거는 먹을 수 없어. 자 얘도 4등분 해주도록 할게요. 라사 브라이. 자 여러분 얘는 요렇게 모아놓고 볼에다가 싹 다 담아버립니다. 던져버려. 자 그리고 루추 많이 뿌려. 루추. 자 그렇죠. 걔도 술을 뿌려야 되는데 자 바로 요 청주를 뿌려야 됩니다. 걔 남아있는 좀 잡내를 제거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멋있게 열어볼게요. 간다. 겨드랑이 털 보여. 여기? 어. 보여주라고 있는 건데? 이거 뭔지 알지? 응. 간다. 응. 티 참. 야! 자 얘도 한 1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10분이다 봐요. 은혜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 아탁마탁 10분 지났다. 이제 이 녀석들을 이쪽에다가 빼주고 자, 요 전분 있죠? 요 전분 가리를 뿌릴 거예요. 뜯어버려. 너 왜 웃어? 전분 가리. 전분 가루라고. 너 저번에도 내가 가재라 했는데 혼자 가지라고. 영상 보니까 뭐였어? 너가 들어도 가지였잖아 그때 맞지? 가지. 말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안 통하는 거였구나. 자 그래서 감지 전지를 됐어? 이러면 됐어. 자 감지 전지를 뿌려줄게요. 감지 전지 아주 수북하게. 와 진짜 많이 뿌렸다. 그럼 어떡해. 덜어내면 되지? 야 왜 이렇게 나 멍청하게 하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어. 있어 그런 게. 자 그럼 전분가루를 안에까지 다가 넣어줘야 돼요. 버무려 버무려 김은혜 리발. 어 요거 자 이렇게 넣고 다시 10분 정도 대기를 할게요. 근데 대기하는 동안 깐풍게에 소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르릇 란장 한 큰술. 자 그리고 청주 열어버려 한 큰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생일과 이렇게 생겼어도 알 쓰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 잔만 딱 먹어도 얼굴 붉어지고 바로 그냥 넉다운.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가 너를 이렇게 업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사귄 거 같아요. 어디로 업고 갔는지는 모르겠어. 쓰레기장인데? 자 라지마늘 한 큰술. 열탕 한 큰술. 자, 루추 그만. 루추 미림 두 큰술. 자 그럼 물 1.5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어떠냐. 이렇게 소스 만들었고 소스 저 멀리 꺼지고 자 이제 같이 들어갈 야채들이 또 잘라봐야 돼요. 자 먼저 레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상 쌈라이 꼬라도 라상 야 니가 주워 니가 주워 니가 했잖아.
내가 왜 먹는 다진마늘 소량 들어가. 자 그리고 내 것만은 홍로추 3개 라삭라삭라삭 이야. 자 그리고 내 것 10분의 1 크게 명랑로추 라삭라삭라삭. 이거는 왜? 이건 작아서 내 거랑 달라가지고 안 할 건데. 그게 너 건데? 비밀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전부 다 완성되면 컴컴컴 집게로 그냥 무덥디. 너 무덥디? 무더워. 자 로랄팽 그리고 바로 점화 파이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노노노노노 기름이 다 달궈지만 맹그로브 크랩렛기 입자. 그래. 와 여러분 얘네가 아주 바싹 튀겨야 됩니다. 왜냐면 맹그로브 크랩은 다른 계도가 다른 게 등껍질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아주 바싹 튀겨야 돼. 라가리 넣었을 때 등껍질이 이빨에 끼지 않고 그냥 바로 주베르로 처먹을 수가 있어요. 잘했지네요. 더 빨리.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맹그로브 크랩을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빨을 딱 먹으면 돼. 이빨을 바로 끼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빨. 너 배고프지 은혜야? 너 안 줄 거야. 조심해 튄다. 야야야야야가가가가 이거 쳐먹고 일로 올래? 뭔 소리야? 몰라 피리 소리 나 피리 뭔? 지리친데? 왜 이렇게 터그쳐해 딜레? 아씨 침쳤어 짜증나 왜 상마이도 왔어. 상마 앉아. 상마 엎드려. 옳지 잘했어. 상마 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구워졌으면 바로 턴오프. 자 여기다가 빼줄게요. 되게 맛있겠지 은혜야? 응 그냥 먹자. 정신 차려. 너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거는 곰팡이 여러분들한테 위한 촬영인 거야. 혼자 또 포장해가지고 좋은 놈 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빼두고 자 액기스 가야죠. 집게에 살 엄청 많겠지 이거. 우와 오 바로 빨개진 거 봐. 야야야 렌즈 이씨 생생하게 보여드리려. 아니 안 생생해도 돼. 나를 위한 컨텐츠. 오 방울방울이. 야야야 위에서 찍지 마. 렌즈 튄다고 진짜.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빨개지는 줄 알아? 내 영상에서 한 15번을 얘기했을 거야. 내 영상을 본다면 이거 알아야지. 갑각류라서. 갑각류가 그러니까 왜? 그런 성질이야. 카메라 줄래? 너 진짜 잘렸거든. 기분이 갔어요. 이 빨개진 이유가 뭐냐면요 갑각류에는 키토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키토산이 열을 가해지면 빨개지게 돼. 안다. 뭐라고? 키토산. 땡 키토산. 내가 잘못 말한 건데. 사실 진짜야. 자 여러분 얘도 싹 다 여기다 빼줘가지고 기름기를 쫙 한번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기를 빼는 동안 자 이거 버텨 절여야 맹그로브 크랩을. 아이고 우리 예수는 아직도 3만원이네. 광고주보다 에어프라이 광고 받습니다. 열어버려. 여기 안에다 싹 다 넣어줘 들어갈게요. 들어가라 야가리 봉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갯강구도 있고 장작도 있고 넙치도 있고 이런데 자 그래서 갯강구로 마실게요. 15분에서 20분 160도 나와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00도로 하고 15분에서 20분이니까 10분 파이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깐풍게를 바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식용유 온. 자 다 달궈지면 아까 준비했던 채소들 있죠 싹 다 들이부어. 그리고 바로 멋있게 웍웍웍웍웍웍. 야 아, 미안 잘했어. 아니 잘했지. 자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자 아까 준비했던 요 소스를 바로 쫙 자 요 맹그로브 크레메기는 바로 다 들어가. 자 그리고 버무려줍니다. 아 근데 이거는 껍질 때문에 이 안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야야야 나도 다 하라. 껴들지 마. 하나만 해. 부드러운 남자를 할 건지 남자? 리랄하는 남자를 할 건지. 아 그럼 바로 리랄 해지래 이게. 한번 먹어볼까? 아니야 이따 먹어야지. 봐봐. 야! 개맛있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미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맛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깐풍게는 끝이 났는데 비주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저 멀리 꺼지고 자, 여러분 요 정도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된 거예요. 3, 2, 1 땡! 땡땡 리발레카 땡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터 에어프라이기 맹그로브 크랩과 깐풍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방 핥았는데 맛있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 그러면 요거 있죠 버터 에어프라이구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꽃게로 요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 2년 전쯤에. 근데 맹그로브 크랩으로 처음인데 맹그로브 크랩이 살이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자 바로 먹어요. 토베르. 아직 입에만 넣는. 너 이럴걸? 우와. 자 요게 에어프라이기에 바싹 하니까 이 맹그로브 크랩 껍질이 굉장히 딱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으스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먹었던 꽃게보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계속 잡아가지고 이런 거죠. 자 요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토베르. 아니 진짜. 아 다리는 아니야. 이거 그거야? 내 원래 빨리 너 이거 먹고 싶어? 기다려 조금. 아 손 좀 놓. 그냥 먹게? 주베르. 와 소리 봐라. 진짜 맛있지. 미쳤지. 껍질도 맛있어. 이게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 이 껍질. 뭐야 왜 말이 개달라? 와 이거 봐. 이거 통째로 먹어도 돼. 나. 알았어 너 고생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에어프라이기만 있고 그냥 마트 가서 냉동꽃게 사서 이렇게 똑같이 조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알아요 아무도 안 하실 거란 거. 여러분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깐풍게. 우와 이게 미쳤지. 자 바로 먹어볼게요. 호베르. 와 소스랑 와 와 이거 소스랑 그 고추 와 이거
그럼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아주 바삭한 갯죽임인데 굉장히 크고 살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깐풍기 소스를 같이 딱 버무린 맛이에요. 진짜 미쳐. 이거는 역대급이다. 와. 저 볼래? 맨날 카메라 찍을 때가 맛있는 거면 줘봐. 여기서 너 골라봐 그냥. 뭐? 아 이거? 오케이 알았어. 아니 아니 이게 먹기가 편해. 너 입이 조반하잖아. 은혜가 다 커요. 뭘 다 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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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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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얼굴도 크고 어깨도 크고 막 다 커요. 입만 저? 조반해요. 입술은 커. 입술은 또 커. 입만 조반해요. 상상 가시죠? 되게 이상하죠. 아 이거 은혜 바로 먹어볼게요. 어허 주베르. 오 입에 넣자마자 나오지. 와 이거 손봐라.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이거 저번에 막 엄청 비싼 밥집 가도 안 나왔던 건데. 뭔데? 어제 김밥 처먹 갔잖아. 어 매워 씨. 뭐 먹은데? 저 먹었지. 로추? 응. 내 거. 아니 너 거 하나도 안 먹지. 자, 여러분 이제 저도 하나 더 먹어볼게요. 저는 요거 먹. 우와 여러분 지켜보세요 이거. 몰라 알 수가 아. 근데 곰팡이 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희 둘 다 늙어 터져가지고. 아니 다 아실걸? 너 곰팡이 분들 늙었다고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야 지금? 아 뭔가? 자 여러분 이 거대한 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직접 먹을 수 없을까? 너가 해줘봐. 내가 카메라 찍게. 망치 없어? 망치 망치 여기. 오 깼다 깼다. 이야 이거 잘하네. 와 우리 월세인데 이거 개박살 나는 거 아니야? 먹어봐. 어때 어때? 개 맛있어? 나도 줘. 왜 초베르 반해? 초베르? 와 여러분 은혜랑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에요.